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건 바로 이거. 홈플러스에서 파는 램버터 홍새우입니다. 가격은 원래 9,990원인데요. 마감 세일할 때 사가지고 가격 5,990원에 샀습니다. 집까지 갖고 오느라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요. 이거 가방에 넣으실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잘 새더라고요. 그래서 가방 다시 씻어야겠더라고요. 전자레인지 넣고 돌릴 건데요. 원래 보통 뚜껑 같은 거 같이 돌리면 뚜껑 우그러지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벗기고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돌리고 올게요. 돌리기 전에도 약간 그슬린 부분이 있네요. 일단 돌려봤는데, 일단 이통 자체가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. 전자레인지 돌릴 때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소스 맛은, 레몬향이 조금 섞인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맛이더라고요. 근데 또, 마요네즈랑 이런 게 들어갔더라고요. 이게 그릇이 자꾸 녹아가지고 오래는 돌리지 못했고요. 그냥 조금만 돌려서 좀 차가운 상태로 먹고 있는 중인데, 네, 껍질이 다 있어가지고 먹기가 좀 힘드네요. 생각보다 맛이 그닥인 것 같습니다. 먹기가 좀 힘든 게 최대의 단점인 것 같네요. 아르헨티나 새우라고 하고요. 이 야채가 먹기가 쉬워서 자꾸 야채만 먹게 되는 레몬 적당히 새콤하고 맛있습니다.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는데 9,900원 내고는 먹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할인할 때 되면 한 번쯤 먹어볼 만한? 껍질 까기 쉽게 돼 있긴 한데 그래도 불편하게 마찬가지입니다.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좋아하시면 한 번쯤 먹어볼 만하네요. 그럼 여기까지 안녕.